뒤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이 투 아일랜드라는 건물인데, 아, 여긴 카페 겸 식당입니다. 1층은 카페고 2층은 햄버거 집인데, 또 맛있는 흑돼지 햄버거 있다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. 이제 한적한 장소로 이동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바다 이쁘죠? 여기 투 아일랜드가 제주도 용담에 있어가지고 바다랑 굉장히 가깝습니다. 투 아일랜드. 이쁘긴 이쁘네. 이쁘죠? 이게 흑돼지 버거입니다. 흑돼지 패티 버거인데, 흑돼지를 잘게 찢어서 바베큐처럼 구워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맛이나 보면. 또 신기해. 패티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잘게 잘라서 다시 뭉친 다음에 굽는 패티 생각했었는데, 진짜 잘게 찢었네, 이거. 맛은 햄버거인데, 고기 질감이 완전 장조림이야, 장조림. 되게 색다르네. 확실히 고기가 찢어져 있어가지고, 간이 사이사이에 잘 배있고 되게 부드럽소. 여긴 피클 대신 할라피뇨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, 이것도 되게 매콤하니 맛있네. 양배추 샐러드. 그냥 양배추인데? 달콤하네. 오이씨, 진짜 안 다치네.